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응원정보 교수님께서, 정원규 교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불가하셔서 대신 발표하게 된 해당 기술 발명자 국립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닉스 융합기술부터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 4차 해양수산 기술 이전 설명회에서 해당 기술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외주론 불가사리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및 항염증용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술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제는 산화 반응을 방지하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 생성과 반응성 중간 생성물의 해독 및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의 손상을 방지하여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식품, 의약,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 중이며 널리 알려진 항산화 물질로는 벨타카로틴, 타코페롤, 6-바이콜, 플로로글루신, 미소프라본 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손상이나 항원의 침입에 대한 조직의 반응인 염증 발생 과정과 반응을 억제하는 항염증제는 알레르기, 천식 및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체계의 가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치료 및 예방약물로 사용 중입니다. 주로 식품, 화장품, 의약 분야 등에서 사용 중이며 널리 알려진 항염증 물질로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오메가3, 디에콜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합성 항산화제에 대한 안정성 문제 및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성 항염증제의 경우에는 위장장애, 궤양, 부정맥, 천식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항산화제 및 항염증제의 문제로 인해 최근 생명자원으로부터 유래되는 천연 물질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심해 어장의 개발과 관리, 보존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는 각각류와 어류에 대해서만 국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각류와 어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 말미잘, 절지동물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해 생물 자원 중 대표 무척추동물인 외주름 불가사리는 동해안 연안에 분포하는 중형 불가사리로서 암컷 한 마리당 200만에서 300만 개의 알을 산란할 수 있는 높은 번식률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외주름 불가사리는 최근 칼슘 보충제, 항콜레스테롤제, 항균 조성물로서 사용 가능성에 대해 개발되었지만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항산화제 및 항염증에 대한 효능은 밝혀지지 않아 본 기술에서는 미활용되고 있는 심해 생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외주름 불가사리로부터 주정, 열수, 가수분해, 미소장 가수분해 물을 확보하였으며 그에 대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크게 외주름 불가사리 건조 분말을 확보하는 단계, 건조 분말을 활용하여 세 가지의 추출을 실시하는 단계, 추출물을 분말화하는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질병 치료에 처방되는 합성 항산화제 및 항염증제의 안전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 기술에서는 미활용 심해 생물 자원으로부터 항산화 및 항염증제를 개발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본 기술 내에서 상용 제품과의 비교 실험 및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원천 기술 확보가 가능하며 적용 질환과 약제 형태에 따라 농도 설정 및 추출물 선별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외주름 불가사리 건조 분말을 그림과 같은 과정들에 따라 표와 같은 조건 내에서 주정, 열수, 가수분해물 과정을 실시하여 추출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출물 확보 후 추출별로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출물 대부분이 단백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4, 그림 5와 같은 원리에 따라 ABTS와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라디칼에 대한 외주름 불가사리의 소반응을 검토한 결과 주정 추출물은 ABTS 라디칼에 대하여 미소장 가수분해 물의 경우에는 ABTS와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라디칼 모두에 대해 우수한 소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우스율의 데시티포인 로우 24.7 마이크로페이지에 대한 외주름 불가사리 추출물들의 특성과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염증바 등을 유발하는 일산화질소 생성 억제 능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라몬 성분을 그라몬 성분의 외막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염증 반응 유도 물질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처리한 로이 64.7 마이크로페이지에 대하여 4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주정 열수 추출물의 경우 약 60에서 70%까지 NO 생성 억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반면에서는 외주로 불가사리로부터 항산 확보된 추출물들의 천연 항산화제 및 항염증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염증제 시장 규모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항염증제 시장 규모는 2022년 1,040억 원에서 연평균 8.4%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2,3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중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우에는 2022년 204억 원에서 연평균 5.4%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3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염증제는 주로 관절염, 만성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천식, 건염에 대한 약효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북아메리카가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항산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395억 원대에서 연평균 6.3%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1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천연 항산화제 시장 규모의 경우 2021년 10억 원의 규모에서 연평균 6.9%씩 성장하여 2030년에는 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천연 유래 주로 아시아 태평양의 국가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무 라텍스 첨가제 및 분야가 약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과 의약품 분야 모두 통틀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유래 항염증제 및 항산화제 시장 규모에 따라 심해생명 자원을 활용한 천연 항염증제 및 항산화제 개발은 육안시장 점유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입니다. 본 관련 기술은 심해생명자원인 외주름 불가사리부터 확보된 추출물들을 화장품, 사료 및 식품 첨가제뿐만 아니라 더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 및 항염증제 개발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약물의 안정성 문제 및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결하고 미활용 심해생물자원의 활용 방안 개발을 통해 해당 자원의 재순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술의 기술 성숙도는 현재 연구실 근무의 상류평가 단계인 TRL 4단계에 해당하며 2018년 관련 특허를 출원하여 2020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